저는 심사위원분의 이야기는 아니고 MC 이승기 선배님의 따뜻한 말이었다고 해야 될까요? 제가 이제 탈락을 하고 이제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 저는 71명의 참가자 중에 개인적으로 사실 제일 응원하는 참가자였다. 왠지 모르게 그냥 이 사람은 잘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응원을 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말 듣고 저 진짜 눈물 났잖아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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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했고, 와,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지? 그리고 저는 이 싱어게인 녹화가 참가자들뿐만 아니고 심사위원분들이나 MC 이승기 선배님도 계속 이렇게 무대 위에 같이 있으시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참가자들의 모든 무대 하나하나 다 리액션을 해주시고 따뜻한 멘트 하나하나 해주시고 눈을 바라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뭔가 연예인 선배님으로서 이승기가 아닌 뭔가 사람 이승기로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였고 저는 찐팬이 되어버렸어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